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가 여수 화양지구를 부동산 투자 이미지 적용 지구로 고시했습니다.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지정된 건데요. 어떤 제도인지, 추진 배경은 무엇인지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수 여자만과 가망만을 가르는 반도 지형의 끝자락입니다. 경제자유구역내 복합 관광지구로 개발 예정인 이곳 화양지구가 부동산 투자 이미지 적용 지구로 지정 고시된 곳입니다. 콘도 등 휴양 체류 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하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 유인책이 적용된 겁니다. 전국에서 여덟 번째, 올해 들어서는 강릉 정동진 지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화양지구 활성화에 다급한 광양경제청은 이번 투자 이민제 지정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으로 예정됐던 일상 측의 투자가 골프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산됐고 최근 거듭된 국제 공모에서도 외국계 자본의 관심을 끌지 못한 상황. 자칫 텅 빈 관광단지로 장기 방치될 우려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우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화양지구를 성공적으로 법무부를 설득해서 지정을 얻어낸.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에 지역 개발에 목마른 주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양지구의 모델은 투자 이민제 시행 이후 중국계 자본의 투자가 본물을 이루었던 제주도. 하지만 외국인 정주 여건이나 기반 시설은 제주에 견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어서 준비 없이 문만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